저 집이야? 이제 됐지? 야, 빨리 가. 백승조 오면 난리 나. 어? 어? 와. 빨리 빨리. 어? 네 방 어디야? 저기야? 저기야? 우리야. 저기인 것 같은데. 저기. 한이 방이면 백승조 방? 아, 제발 나 좀 달려주라. 이제 그만 가. 일찍 왔네? 아, 예. 왜? 안 들어오고? 오늘은 그냥 친구들? 아, 안녕하세요. 아! 너 레이디 가가지? 아, 예. 아, 그 피자! 그래. 아, 안녕하세요. 그리고 넌 아! 너 그때 개주했던 친구 맞지?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 사는지 궁금하다고. 이제 갈 거예요. 그치? 잘 가. 안녕. 어머, 가긴. 들어와. 네. 네. 딸기 빙수 만들어줄까? 먹고 가. 신났구나. 어? 어? 아들 왔어? 형! 소문난 걸로 부족해서 아예 모셔왔냐? 아니 그게 그렇잖아도 내가 한마디 해줬어 형. 여기가 니네 집이야? 내가 들어오라 그랬어. 얘 얼마나 좋니? 사람 사는 집 같고. 근데 이 친구들이 나 너 친엄마 맞니? 누나 아니네? 오하니, 성격 테스트 하는 거냐? 어? 나 좀 가만두라 그랬지. 더 이상은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고. 어디까지 할 건데? 작작 좀 하라고 제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사진 찍은 것도 엄마고 말도 않고 책 속에 끼워놓은 것도 엄마인데 왜 하니한테 그래? 어머니도 좀! 그 블로그 당장 닫으세요. 어머? 네가 뭔데 엄마 취미생활을 하라 말이야? 자식 망신 주는 게 취미생활입니까? 내가 안 그래도 방금 다 얘기 들었는데 소문 좀 나면 어때? 어? 뭐가 망신이야?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아, 왜? 저녁 먹고 가. 아, 아니에요. 안녕히 계세요. 아, 왜? 저녁 먹고 가지. 응? 아, 그래. 얘 이번 주말에 우리 바다 갈 건데 같이 가자. 응? 예? 이번 주 놀토 아닌데요? 하루 빠지면 되지. 아, 재밌겠다. 야! 너희들은 수영복만 준비하면 돼. 내가 그냥 싹 다 준비할 테니까. 알았지? 네. 아, 좀. 제발 좀. 아, 이유는 묻지 말고. 아, 그냥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와, 니 또 사고친나? 아, 아닙니다. 그래. 혹시 니 어디 아프나? 아, 아닙니다. 아픈 데 없습니다. 그럼 됐다. 오늘 얼마나 필요한데? 전! 아이, 전!
아, 삼촌. 예. 삼촌이면 됩니다. 삼촌? 예. 그냥 내 장가 볼 때 실던 쩌매만 땡겨준다고 생각하고요. 딱 삼촌 말이죠. 삼촌이면 되겠나? 예. 삼촌이면 됩니다. 그럼 와. 붙여줄게. 오, 진짜요? 아, 고맙습니다. 아버지, 진짜 고맙습니다. 근데 삼촌은 가지고 뭐 하려고? 아, 실은요. 제가 방을 하나 얻을라. 뭐예요? 삼촌? 삼촌 원? 원? 아버지 지금 장난합니까? 장난간다! 그저 뻔뻔스러운 낯짝 빨리 안 비추라! 네 자식 3천만 원 같은 소리 하고 잡이 뭐 방을 얻어? 쓸데없는 시부리지 말고 터득집에 들어가라! 네 고모 좀 걱정한다. 끊으라! 아... 돈이 있어야 사랑을 지킨다 아닙니까? 아이 시끄러워. 아 깜짝이야. 자리 좀 비켜주겠나? 거긴 내 자리일세 젊은이. 아우 뭐야 씨. 아우 놀래라. 왜 사랑을 잃었나 젊은이? 돈 때문에? 아 됐습니다. 그만 자서. 사랑이 외로운 건 운명을 걸기 때문이지. 모든 걸 거니까 외로운 거야. 예? 세상 살아가는 일이 힘들어지고 등이 시릴 때 그런 세상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예? 그건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고독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을 포기하나? 이렇게 빛나는 청춘이? 우리보다 불행하게 살다 간 고흐에게 미안하지도 않나? 예? 고흐요? 고흐의 사랑을 아나? 내 전부를 걸고 그 모든 걸 잃어도 후회 않는 것. 그래야 사랑했다 할 수 있겠지. 잠시만요. 뭐 내가 해줄 말씀 없는겨? 그래, 봉준구. 네 사랑의 운명을 걸었다 할 수 있나? 어? 너는 아직도 한이한테 제대로 내 마음을 고백도 안 했다 아이가. 뭐 설령 고백했다 차인다 캐도 그게 무슨 상관 아이가. 어? 내 모두를 잃어도 사랑은 후회 않는 것. 내 말 잘 들어. 살면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 바로 너처럼 머리 모자란 애들이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 떠들고 사람 귀찮게 하는 거야. 같은 말 자꾸 하게 하지 마. 사사건건 민폐라고 했던 말 빈말 아니야. 편지 때문에 그 많은 애들 앞에서 그런 소동을 겪고서도 나 안 울었었는데. 아니야. 별일은. 괜찮아. 그럴만도 하지. 다 내가 일부러 꾸몄다고 생각하고 있나 봐. 에휴. 아니라니까. 내가 승조라도 화낼만 하다. 충격이 컸나 봐. 그래.
네. 끊어. 오한이? 네가 오한이냐고. 나 머리 나쁜 여잔 질색이야.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고. 어디까지 할 건데? 작작 좀 하라고 제발. 가긴요? 어딜? 우리 오늘 1박 2일로 캠핑 가기로 했거든. 이름하여? 오토캠핑. 예? 아니, 학교는 어떡하고요? 내가 미리 연락해뒀어. 형, 나 납치됐어. 깨보니까 차 아니야. 빨리 나와라. 그게 신상이 유리할 것 같다. 얼른! 네 짐도 다 써놨어. 수영복도! 아유, 못 말려 정말. 누구세요? 한이야! 아저씨! 얘도 같이 가야 된다는데? 안녕! 나도 왔어요. 쟤는 또 뭐니? 와, 뭐고? 와, 아주 너무. 굿모닝. 별일 없지? 선생님, 한이가 아직 안 왔는데요. 꼬미야도 안 왔어요. 정주리도요. 걔들 다 놀러 갔어. 바다 갔대. 좋겠지? 놀러 갔다고요? 아니 선생님,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가시나들끼리 바다를 가게 두셨습니까? 가시나들끼리 간 거 아니거든. 백승준이랑 다 같이 간 거지. 백승조라고요? 차라리 내릴 킥이라 킥이. 어? 뭐 그만한 여행을 간다고? 그것도 1박 2일? 아 웃자 뭐. 어? 아 내가 뭐라도 해가 돈을 벌어야 되나? 어? 아 웃자지. 뭐야 봉준구, 너 지금 오는 거냐? 아, 아닙니다. 지금 급히 조퇴하는 겁니다. 조퇴? 저 조감시장이. 아이고, 저 갑자기 고모님이 사고가 났다 해서요. 지금 빨리 가봐야 됩니다. 그래? 아 그럼 좀 얼른 가봐. 아, 예. 아 근데요 제가 한시라도 빨리 가봐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저 이거 한 번만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이걸! 예 아,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다 해서요. 야 고물이라도 이게 어디고? 어? 역시 하늘은 내 편인기라. 아니야 내가 간다.
귀엽네. 야, 고마 가자. 오빠 봐. 어, 뭐야? 역전 앞에 새로 오픈했어요. 어? 자, 꼭 놀러 와요. 진우 아직 학생인데요. 대학생들도 많이 와요. 근데 오빠 되게 귀엽게 생겼다. 아, 예, 고맙습니다. 꼭 놀러 와요. 궁전 엄마? 야, 이 먹고 청소년 보호 이대로 좋은 거가? 어? 야, 진짜. 가자. 아. 오빠. 수박 먹을래요? 내가 먹기 좋게 잘 나왔는데. 냉장고에 수박 천지거든? 아, 근데 제 건 되게 달아요. 완전 꿀맛이에요. 수박이 수박 맛이 나야 수박이지. 꿀맛이면 그게 수박이야. 꿀이지? 근데 우리가 놀러 가는 건 어떻게 알고 따라왔어? 아, 뭐 다 아는 수가 있죠. 일단 수영복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헤어스프레이, 드라이기, 롤빗,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긴 너 수영복 있어? 응. 봤잖아 작년에. 야, 그냥 새로 하나 사라. 어머, 노래방도 있네요. 우리 노래하면서 갈까요, 오빠? 어머. 관광버스니? 웬 노래? 그럼 끝말잇기 할까요? 응? 웬 끝말잇기? 어, 유치. 어머, 야, 너무 재밌겠다. 아니, 참 잘 생각했다. 그래, 우리 사자성어로 하는 거야. 미나 언제? 네? 어, 이심전심. 이심전심? 심? 어, 심심풀이! 심심풀이가 사자성어야, 엄마? 그럼 심심풀이. 야, 빨리 해. 너 못하면 벌칙이야. 궁둥이로 이름 쓰기. 아, 진짜 유치해. 하나 둘 이실직고 승조. 아, 진짜 하는 거예요? 하나 둘 고 고장난명. 고장난명? 그게 뭐야? 차라리 고장난 차라고 그러지 왜. 고장난 병이 아니고 고장난 명. 손바닥 하나로 소리가 안 난다. 아, 똑똑하다. 니들도 알았어? 바보들. 유, 유, 상, 종. 야, 너 빨리 해. 고장난 명. 하나. 명? 명. 둘. 명명백백. 백? 백. 하나. 야, 잠깐만. 뭐였지?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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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백승족장! 그 말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끝말잇기 하자 그랬구나? 아니야! 뭐 얘 미쳤나 봐! 야, 그 할 게 없어서 그런 거지. 맞습니다. 와, 좋다. 얘들아, 너희들도 음료수 꺼내 마셔볼래? 네. 아니고 비키니 하나 살 걸 그랬다. 청순하고 이쁜데요, 왜?
여고생의 매력은 청순함이죠. 뭐야 오한이, 튜브 쓰나봐. 나도 안 쓰는데. 나 수영 잘 못해. 승조야, 한이 이쁘지? 청순하고 딱 여고생 같지 않니? 초등학생 같은데요? 그치. 이뻐 하니야, 네가 제일 이뻐. 그래, 한이가 제일 이쁘다. 우리 한이는 비키니 체질인데. 응? 채영. 왜요? 아니, 채영. 깜빡했다. 너 이거 필요하잖아. 이게 뭐야? 응, 양말이네? 이걸 너한테 왜 줘? 저게 뭐지? 무슨 양말 같은데요? 하나님, 제가 오늘 저놈 해치우고 지옥 가겠습니다. 야! 괜찮냐? 야! 야, 괜찮냐? 야, 안 아픈 거 아니야? 야, 양말 신으라. 야, 너... 별로 안 와? 다 됐나? 어? 그지 다 하는데 니 와이라노? 아, 기름이 떨어진다. 아, 아니 돈도 없는데 어쩌지? 어? 아, 진짜. 저, 기름이 있나? 자, 아, 보자, 보자. 아, 있나, 빛나. 어이씨. 깜깜해서 한 것도 안 비네. 아, 맞다. 아이씨. 어? 오, 왜 그러노, 이거. 오, 신기한데. 오토인가, 이거? 자, 보자, 보자. 아, 자. 자. 어, 됐다. 이거 뭐나? 아, 됐다. 하이스터인가? 아닌데. 부르는 것 같은데? 아니야! 어서 와! 가자! 배고파!
야, 수박 완전 맛있을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야, 뽕언니. 뭘? 너 조그만 게 까불어. 뽕. 나무가 뽕하고 방귀 뀌니. 야! 너 욕. 밝은 거! 일로 와. 뻥뻥뻥뻥뻥. 너 진짜 누나한테? 뻥뻥뻥뻥뻥뻥. 싫어. 뭐? 너 혼나? 야! 야! 도로 들어가네. 둘이 정신 연령이 딱 맞아요. 순수한 거지. 목마를 때 나도 수박. 수박 드릴게요. 수박입니다. 아, 자, 수박 드세요. 승조야, 한이도 물 좀 갖다 주라. 따뜻한 걸로. 제가 갖다 줄게요. 어, 아니야, 아니야. 장민, 고기나 구워. 네? 백승조, 얼른. 아이고, 한이가 괜찮아? 병원 안 가도 되겠어? 놀랬지. 그럼냐. 아이고. 양이 너무 놀라서 심장이 아직도 아프다요. 아휴. 야, 하필이면 그때 이제 모래 찜질을 해가지고. 괜찮아. 금방 나왔는데. 괜찮긴. 난 모래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난 내 눈앞에서 그냥 바둥바둥거리고 있지. 야, 그때 내가 딱 그 생각이 들더라. 이게 바로 지옥이구나. 응? 미안해 아빠.
물 마실래? 성주야 진짜 고맙다. 너 이제 어쩔 뻔했냐 야. 아니에요. 아, 그 대신 죽이는 저녁으로 내가 갚을게. 수영도 못하는 게 겁도 없이. 그럼 어떡해. 소리 질러도 아무도 못 듣고. 아무튼 사고뭉치 트러블메이커. 너 만난 이후로 조용한 날이 단 하루도 없어. 왜 또 구박이야. 나 아직 아파. 아프긴. 우리 한이 무대는 너. 다 됐어요? 아, 예. 자, 그럼 이제 남자들은 텐트로 가세요. 은조는 어떻게 해요? 은조는 아프니까 나하고 자야죠. 아, 예. 네. 얘들아! 변신했다. 진짜 좋다. 나는 인체. 와 대박 진짜 좋아. 그치? 아 진짜 변했네. 찜찜해. 진짜 제일 좋은 때 닮았네. 야 너 좋겠다. 너 좋겠다. 야 졸려? 괜찮아. 야, 네 기타도 칠 줄 아나? 응? 네 옷 좀 빌려 입었다. 그래. 얘기 들었다. 한이 구했다고. 야, 내가 좀 더 일찍 왔어야 되는 긴데. 뭐, 자유중아 욕 받네. 우한이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냐? 당연한 거 아이가. 아무리 뻣뻣한 천재 소년이라 캐도 피 끓는 여러 바이가 언제 짐승으로 돌변할지 모르는데 자나깨나 지켜야지. 왜? 아예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그러냐? 빈방 있나? 내 분명히 경고하는데 네 행여라도 땀만 품지 마라. 어? 내가 언제 어디서나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해. 알았나? 우한이가 그렇게 좋아? 오, 야. 그래, 다이렉터는 뭐 모르니까 당황되네. 너는 뭐가 됐든 빨리 자리 잡아가. 우리 한이 행복하게 해주는 게 그게 내 꿈이다. 그래. 잘 어울린다, 너랑 우한이. 그래? 네 그래 생각하나? 야, 예외네, 백승조. 의외겠지. 예외라, 의외라. 아, 니는 볼 눈이 있네. 어? 어? 그래. 한이는 니랑 안 어울려. 어? 뭐 아무리 한이가 니를 좋아한다 캐도 그거는 한순간에 불장난이기라. 어? 야, 백승조, 너 친하게 지낼까? 응? 아니. 뭐? 아, 그래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네 같은 친구 필요 없고 너는 한이만 있으면 된다. 야, 그 노래 한 곡 해봐. 어?
지금 너를 지켜줄 엄만 길을 왔다네. 장난스런 키스. 아니야. 놀 땐 좋았는데. 어게 대학이 저렇게 많은데 설마 우리 갈 때 하나는 없겠지? 당연하지. 그래도 아직 두 달이나 남았잖아. 하면 돼. 일주일 만에 50등까지 올려본 자만의 교만이냐? 아니거든. 아. 아휴, 한참 놀라이에 이게 무슨 고생이니. 아휴, 불쌍해라. 그쵸? 완전 불쌍하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모르는 거 있음 물어봐. 잘난 애도 나 어땠으니? 얼굴이 주먹만 해. 아니 너 취향 장난 아니다. 아니야. 어머니 취향이야. 어머니. 친구 어머니잖아. 이거 봐라. 얘 뭐야? 생조랑 할 것들. 1. 남산 데이트. 사람 많은 데서 야! 예쁜 가로수길 함께 손잡고 가기, 밤새 통화하기, 결혼하기! 야, 온통 백승조로 고배를 했는데! 하니야! 야, 뭐야! 야, 나는 백승조가 아주 삐쩍 말른 줄 알았거든? 근데 놀러가서 보니까 남자들아? 야, 운동하나 봐. 등 근육이 탄탄해 보이던데. 야! 야, 뭐 말만 해도 좋냐? 그렇게 좋아? 아, 진짜. 공부해, 공부. 그래. 1번. 4분의 1 세제곱 곱하기 8분의 1 마이너스 세제곱의 값은? 값은. 뭔 말이야? 우리 2번부터 할까? 이천. 왜? 왜? 은주야, 거기 아니라 위. 여기? 응. 저기 지금 시간 좀 있어? 아니. 아, 그치? 그래. 안녕. 뭐야, 원이? 아, 저기 친구들이랑 공부하는데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밥만 있고 뿌리가 없네. 싫어. 야, 넌 1분도 안 걸리잖아. 아니 30초, 딱 30초. 30초라도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라니. 네 30초에 우리들 인생이 걸렸는데. 말은 잘한다.
도대체 이걸 어딜 모르겠다는 거냐? 어? 자, 됐지? 와, 어, 고마워? 진짜 고마워? 쉽게 풀었다. 나도 알아먹겠어. 자, 그럼 다음 문제. 가가가. 요거 하나만 더. 자려고? 그 다음 문제도 좀. 아, 자꾸 미안합니다. 됐냐? 이제 내 방에 얼씬도 하지 마.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응, 그래도 이거 뭔... 야, 이게 뭐야? 우와, 저거? 진짜 예쁘다. 네, 뭔데 너가? 어? 와, 환희를 괴롭히노? 야, 환희. 누가 풀어준 거야, 이거? 어? 백승조가 풀어준 거지? 니네 같이 산다며. 아니, 그게... 나와, 나와! 아! 그래, 친히 백승조님께서 풀어주신 문제다. 왜, 부럽냐? 니들 백승조랑 같이 공부해? 뭔데? 뭐가 고구라한데? 야, 원희! 나도 좀 껴줘. 어? 나도. 지금 뭘 하나, 지금? 어? 너희들은 자존심도 없나? 친구야? 와! 자존심으로 대학 가니? 뭐? 자존심? 가시나, 가시! 공부를 스스로 하는 기지! 누구한테 가르쳐달라노, 어? 맞나, 아이가? 어, 맞지? 맞지? 야, 마, 노랭이. 뭐, 니도 갈랐고. 야, 야, 봐라. 가, 가라. 어쭈. 그래. 가라. 야. 5, 4, 3, 2. 뭐? 하나, 씨. 신발들이 왜 이렇게 많아?
널 보러 왔대네. 백승조, 우리한테도 공부 좀 가르쳐주라. 아, 엄마, 답해. 아니. 안 돼. 나 좀 피곤해. 이게 어디 가니? 엄마 너무 기쁘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기쁘긴요. 야, 오하니, 너 일로 안 나와? 한 번만. 오하니, 너 진짜. 한 번만 우리 7번 구제 좀 해주라. 이 은혜는 평생 안 잊을게. 안 잊을게.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질량 2kg의 물체에 10N의 힘을 주었더니 4N의 마찰력이 작용하였다. 이 물체가 얻을 수 있는 가속도의 최대 크기는 얼마지? 이 문제는 F는 MA라는 공식을 이용하면 돼. F는 MA. 여기서 F가 뭐야? 힘. M은 질량. A는 가속도. 가속도.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A야. 그러므로 A는 M분의 F. 여기서 미는 힘이 10N, 이를 방해하는 힘이 4N이니까 물체에 작용한 힘이 설거지 제가 할게요. 알았어. 친구들은 갔어? 저녁 먹고 가려니까. 아니에요. 점심까지 다 해주셨는데 그 많은 애들. 오한다가 뭐 알아? 백은조, 너 옐로우 카드야. 또 한 번 그러면 퇴장. 저녁 왜 먹을까? 탕수육. 안 돼. 아, 승조가 탕수육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급식에 나와도 거의 안 먹던데. 난 잘 먹어. 맞아. 승조 탕수육 별로야. 난 잘 먹는다니까. 어? 피곤하지? 당연하지. 물? 물 줄까, 물? 이거 시원한데. 됐어. 이거. 아, 좀! 그거 방금 넣은 건데. 더. 여보세요? 아, 예! 예, 어쩐 일이세요? 어, 정말요? 어떡해요? 예, 제가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네, 바로 갈게요. 어떡해. 어떡하지? 어떡해. 어떡하지? 어떡해, 어떡해. 자, 아버지도 그리로 바로 오시댔으니까. 네, 저녁은 니들 둘이 좀 알아서 해. 응? 형은 왜 한 거? 형은 공부해야지. 고3이잖아. 얘 나오지 마. 니들 여기 있어? 야, 빨리.
어디가? 밥 사 먹고 오려고. 내가 해줄게. 어제 오늘 고마우니까. 네가? 왜 이래? 내가 이래봬도 오기동 딸이야. 맨날 바보 취급하고 말이야. 이번엔 내가 아주 하와이안 놓고 먹고 따끈한 밥 위에 두툼한 고기 패티를 얹고 그레이비 소스를 듬뿍 뿌린다. 반숙한 계란 후라이를 얹어 노른자에 찍어 먹는 것이 포인트. 좋아. 백승조. 아주 깜짝 놀랄 것이다. 뭐야, 큰일 난 게 여기야? 엄마 연기 잘하지. 통장 아줌마 전화였는데 뭔 소린가 했을 거야. 아니, 갑자기 일로 오라고 그래서? 나도 뭔 일 있는 줄 알았어요. 뭔 일 있는 거죠. 반 애들이요, 몽땅 다 모였다니까요. 아, 그러게요. 야, 한이 대단하다. 어? 그렇다니까요. 한이가요, 힘이 있어요. 공부도 못하는 게 힘만 쎄. 야! 자식! 너 솔직한 말만 계속 할래? 아, 저 사진요? 가게 리모델링을 한 기념으로 이 앞에서 찍는데 한이가 그때 집사람 돌아가던 해니까 4살 때네요. 재혼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아무 재수 씨 같은 분만 딱 나타나면 뭐. 야, 근데 진짜 한이 시집 가면 혼자 쓸쓸하겠다. 시집? 에이,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네. 그럴 거 뭐 있어요? 같이 살면 되죠. 예? 응? 아니, 그러나 다 그냥 둘만 놔두고 되려나 모르겠네요. 일부러 둘만 놔두고 온 거예요. 어? 둘이 좀 싸하길래. 원래 남녀란 둘만 놔두면 다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야, 도대체 밥을 줄 거야 말 거야?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미안해. 살짝 탔어. 이 흉측한 건 도대체 정체가 뭐냐? 하와이안 로코모코? 하와이안 뭐? 로코모코? 이게 살짝 탄 거냐? 이거 완전 밥이 아니라 떡이네, 떡. 왜? 떡 싫어해? 야! 지금 나보고 이거 먹으라는 거냐? 이건 언제 뿌려? 물이나 가져와. 대단하다. 꼭 파는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어떻게 계란들이 아질아질하게 잘 붙었어? 그것도 금방. 30분도 안 걸렸어. 머리가 좋으니까. 응? 요리도 머리로 하는 거거든. 아, 진짜? 그럼 우리 아빠 머리 되게 좋은가 보다. 그럼 봉준구도 머리가 좋나? 준구도 요리 되게 잘하거든. 잘하긴. 진짜야. 축제 때 떡볶이랑 마탕 만들어서 팔았는데 완전 맛있었어. 야, 떡볶이가 요리냐? 원래 그런 게 더 어려운 거야.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 입맛 맞추기가 까다롭잖아. 마탕도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되게 촉촉했어. 왜 보통은 막 끈적거리고 눅눅하잖아. 벌써 다 먹었어? 나 한 숟갈밖에 안 먹었어. 싹 치워. 그릇 닦고. 나 진짜 한 숟갈밖에 못 먹는데. 우리 노래방 가요. 노래방? 나 졸려. 집에 가. 아직 10시밖에 안 됐는데 뭘. 노래방 가요. 노래방? 아이고, 분위기 좋네. 아니야. 나는 내일 영어 독해평가 있어서 준비해야 돼. 응. 걱정 말고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응. 둥이야. 맨날 틱틱거려도 또 다 해준다. 어? 내 영어 독해책 어디 갔지? 아, 왜 그것만 없어? 허! 자꾸 가기, 밤새 통화하기, 결혼하기! 그거 보면 안 되는데. 아, 완전 쪽팔린데. 아, 어떡하지? 아, 또 엄청 놀릴 텐데. 이쁘게 잘 투자네.
뭐야? 도둑 고양이처럼. 아니, 뭐 찾을 게 있어서. 그 말을 지금 믿으라고? 하필 집에 우리 말고 아무도 없을 때 찾을 게 생겼다? 뭐? 아니, 정말... 봉준구가 그러더라. 어쨌든 피 끓는 열아홉 아니냐고. 왜 이래? 뭘 왜 이래? 너도 이걸 바라고 들어온 거 아니야? 어? 아니야. 뭐 어때? 지금 이 집에 우리 둘뿐이잖아. 승조야 왜 그래? 승조씨! 있을 거야. 어딘가 널 받아줄 학교가. 넌 대학 왜 가냐? 좋아하는 걸 찾으면 여기가 뛰잖아. 왜 이래? 아 시끄러. 멀리 떨어질 줄 알았어요. 여기 여보세요? 네네네네네 가요 갑니다. 어디세요? 저기 일단은 흥이야. 너 먼저 들어봐. 알았지? 좋았다. 내가 승조가 뽑아준 거야. 내가 가지고 놀리고 뽑았겠냐? 파랑대 오면 내가 재밌게 해줄 텐데. 내일 시험 볼 거지? 감기 걸렸어? 근데 이거 잠 오는 거 아니지? 승조 오빠한테 수면제 먹였다면서요? 아니라고 말해줘. 제발. 아무 일도 없었다고.